shot it. Ha! Real bomb. Son of fun in the atmosphere. Oh yes. Now in the summertime, where the weather is high, you can start to run up and touch the sky. Now where the weather is fine, you and your friends and you can have a good time. Yeah. Just remember, a good friend is so hard to find. Now it don't matter.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 술관 개장 시기에 맞춰서 홍보에 아주 유효적절했다고 위에서도 대만족이야. 고맙습니다. 그냥 저는 아이디어만 내본 거였어요. 아, 근데 과장님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실 줄 몰랐죠. 당장 제주도 가서 행여한 사람 공수해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해요. 저희 할머니한테라도 부탁드리는 수밖에요. 아, 좋았어. 아이디어 아주 좋았어. 그 할머니 젊었을 땐 정말 한미모 하셨겠더라고. 친할머니시라고? 네. 어, 사람들이요 저보고 할머니를 좀 닮았다고. 어? 어, 체크 시간 다 됐지? 어, 내 정신 좀 봐. 빨리 가자. 어. 아. 얘 봐, 얘. 네. 얘 아침까지는 비실하더니 갑자기 생생해졌지? 네.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아침에 약 먹였거든. 자. 한번 읽어봐요. 이제 업무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건가? 네, 선배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유, 아주 알아서 잘해요, 최성훈 씨가, 회장님. 언제까지 나와? 결혼식이 이달 말일이라고 했지? 네. 근데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요, 정상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래? 그럼 뭐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잘 좀 가르쳐줘봐, 응? 아, 근데 말이야, 결혼날 잡아놓으면 남자들은 다 그런 건가? 퇴근 시간 땡 하자마자 전화가 삐리리 딱 오더니 요즘은 좀 뜸해. 서운해 한유정 씨. 다음 주에 송별회 한번 걸치게 하자고. 응? 네, 부탁해.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평생 물질에서 모은 할머니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전세금까지 내놓으라고요? 그런 건 아니다. 응? 야, 그 빚쟁이들이 내 사정 봐주는 줄 아니? 최소한 그 고소당하는 프로야 아버지가 어떻게 뭐 운시라도 해볼 거 아니냐? 우리 할머니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정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친어머니잖아요. 우리 할머니 어제껏 누구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한테 면목이 없다. 그동안 네가 할머니한테 잘한 것도 알아. 나 이제 내주에 중국으로 돈 벌러 갈 생각이다. 저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버지 중국 가시면 여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나도 네 결혼식에 가보고 싶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 말이에요. 뭐 최고급 유료 양로원은 아니어도 그만한 그 시설도 괜찮고. 300만 원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양로원이 오죽하려고요. 그래도 할머니 혼자 병이라도 나시면요. 입원하려면 연고자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 돌아가신 말이야. 그 보증금을 그 양로원에다 기증한다는 서약서를 쓰면은 그 만약 병이 나더라도 그 임종할 때까지 자기들이 다 책임진다고 하더라고. 우리 할머니 양로원서 돌아가시라고요? 우리 할머니 잠수병 증세 때문에 심장이 약한 거 몰라요? 자,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뭐 긴 얘기하지 말고. 자, 이거 보증금이야. 나 때문에 우리 손녀딸이 먹었지 뭐. 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진짜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어떠세요? 할머니가 꿈에도 그리시던 그리운 성산포에 한번 모셔다 드릴 계획 없으세요? 어, 그럼요. 모시고 가야죠. 꼭 그럴 생각이에요.
여보세요. 어진이냐? 아유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궁금했던지. 그래, 일은 잘 해결되고 있는 거니? 그래, 그래야지. 그럼 나는 언제쯤 이사하면 되는 거냐? 할머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왔니? 목이 물린단 말이야. 어여 들어가자, 할머니. 그래, 자, 힘들었지? 힘들게 살았으니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한다. 내 걱정은 마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이 세상에 할머니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할아버지한테 천대받고 작은 할머니한테 자식도 다 뺏기고. 자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한테는요 기대도 하지 마요, 할머니. 제 신간이 편해지면 연락하겠지. 그만 차. 열이 좀 내려 감시냐? 아이고, 우리 장손아. 곰밥도 한 번 못 얻어먹고 이런 정체로 저승길을 갈 거냐? 어? 아이고. 야, 그 전복죽이라도 한 번 해먹어보라게. 확 일어난다. 잡아오면 해먹여보구다. 아이고, 나는 이 지지복도 참 지지리도 없는 놈이여게. 에이씨. 또 그 술집 기집년한테 가샤? 마늘밭에나 한번 가보라게. 아이고. 안돈 그렇게 안전만 있으면 되는 거라. 나 즉석에 경어당 말개추맛이. 아니 이 자식을 그냥. 이 자식이로 와. 자식. 자식. 너 이리 못 와. 죽여 불켜. 이제 완전히 미쳤나 보네. 네가 내 서방이냐?
내가 네 지집이야? 안 가. 못 가.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아니 이거 씨 따라와. 나 이거 안 나? 못 나. 안 나. 그래 살림 차려주면 될 거 아니야. 어? 당장 이 장사 때려치워버려. 어? 일 없어. 아니. 가셔. 가서 사랑하는 당신 식구들이랑 먹여 살려. 아이 이거 그냥 확 나 이리 와. 너 뭐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집. 아이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기집이 어디서? 당장 못 가? 집으로 가게 마시. 어멍이 차잠수다. 하, 아이고 너도 지집이라고 투기하는 거라. 아니 너 거기 안 서? 아니 너 거기서. 너 거기서. 유정아. 왜 할머니? 너 나 거기 언제쯤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내일 모레 입수한다고 아버지가 벌써 결정 다 해놨다잖아. 양로원 말고 너 나 바다에 데려다 준다고 아까도 그 텔레비전에다 대고 약속하더구먼. 충남 서해에 가면 가이도라고 있어. 나 거기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가이도? 거기에 가면 아직도 그게 있어. 거기 뭐가 있는데 할머니? 아니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 헬미하고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지 않네. 마지막 아니야. 며칠 안 남았잖아. 정말 바다 가고 싶어? 그럼 우리 지금 떠날래? 지금 출발하면 새벽에 첫 배 타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바다 보러 가요. 피곤하면 좀 주무세요, 할머니. 자긴. 근데 할머니, 가이도에는 누가 살아요? 옛날에 이 할미처럼 돈 벌러 갔다가 그 섬 청각들한테 붙잡혀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해녀각시가 된 친구들이 많았어. 순대기도 그 바다도 아직도 그대로 다 있을 거야. 어멍 무시래나 띠가. 아, 돈 벌러 간다 마시? 에이. 아이, 그 다른 지집들은 육지에 나간 돈 벌어. 돈도 사고 밭도 사고. 허, 참 잘만 사람지요. 어멍, 저 돈 벌러 나갔던 구다. 돈 벌엉 어진이 병도 고치고 또 해께도 보내야지 마시. 야, 아픈 애기 버려도 가질자.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어, 할머니. 여기가 아능항이 맞냐?
아이고, 맞구먼 그래. 예, 갈매기도 그대로다. 할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몸 괜찮아? 나 배표 끊어가지고 올게요. 금방 갔다 오프다. 금방 갔다 오프다. 뭐냐, 뭐냐. 며느리 저승 가서 돈 벌어. 이승에서 나 얼마나 호강하면서 살 거냐. 가스에 농사질 땅 살 돈이라도 꼭 맹그러 오프다. 여자, 애기 걱정일라 하지 말라. 내 할망이 잘 키울 거야. 어진아, 나 갔다 온 마이 금방 올켜. 여기 더 있을게요. 예. 서귀포 쪽으로 가서 물량선 타는 사람들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그렇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께 아마 좋은 소식이 있겠지. 아, 저 시간들 없으니까 어여들 타요. 아, 배치만 못 타요. 얘들아, 이와 제 사장입니다. 이사장이요. 저희 잘 부탁하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에이. 아이고, 나 재상범이요. 네, 잘 부탁하여. 원장님. 아유, 그냥 이분들이 그냥 있을 게. 아니, 그냥 우리 내가 마음이 든든하네요. 예. 잘 부탁해요. 아이고, 고생 드셨어. 피곤도 혀지? 자, 이리 앉아. 아, 찐다, 쪄. 이제 이 삼촌도 배임자과? 아유, 아직은 아니구만요. 장차 큰 발동선 선주감이지요. 전 그냥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삼촌 애들이 다 육지촌과한테 시집 가버려서 아직 장거도 한번 못 가본 노촌광입니다. 우선은 이대로 지내보세요. 겨울 되기 전엔 아궁이 손을 봐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지내는 게 좋아, 마씨. 추석 전에는 집에 다시 갈거 올게. 아니, 추석 전에 돌아가다니요? 그렇게 약속했수다게. 아, 자이는 추석 때 돌아강 시집 갈 거다. 아니, 아버지가 3년 계약하고 왔다고 안 했어요. 응? 응. 아, 그것 그 어진이 엄마 얘기고 말이여. 남은 일은 다 우선 그 추석까지만 일해보는 조건으로 왔다니까. 아니, 나는 가을까지만 있으시는 거 아니었고? 아니, 애기 아버지하고 3년 일하기로 계약서를 썼구만요.
아니오다. 그건 아니오다게. 병나리기를 집에 혼자 떼어나오신디. 아, 선수님도 3년치 일시불로 다 계산해버리시오. 돈이 되는 전복은 산삼치는 눈에 쉽게 띄지는 않지만요. 아, 어진 엄마는 누구보다도 전복을 잘 딴다니까요. 아유, 부지런히 일하면 그만큼 그 남보다도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겠지요. 아유, 빌레너 남편한테 속아 쩌게. 나 한자씨들 하고 노래요. 자, 한 마다. 자, 빌려. 말 잡았어요? 난 오늘도 허탕 맛이. 아, 전복이 어디 있을까? 허서문이었어게. 안녕하세요. 아이, 누구요? 아이고, 앉아. 아, 자네 왔다는 소리는 들었구만. 자, 그래, 형은 찾은겨? 그나저나, 아저씨네도 무슨 대책 세우셔야죠. 아니, 무슨 소리요? 뭔 대책을 세워? 요즘 어쩌마다 비상 걸린 거 모르고 계세요. 전복 많이 난다는 소문 듣고 잠수기 어선들이 이쪽 바다로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이요? 아니,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온 데야? 아, 힘없는 백성들은 뭘 먹고 살라는 겨?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게. 역시 수고했어요. 오늘도 물속이 캄캄해요. 조금밖에 못 잡았어요. 아, 요즘이 한창 물 때가 좋을 텐데요. 아저씨, 호수를 압축 공기를 뿜어대면서 바람이 다 뒤집고 물건을 싹쓸이 해가고 있어요. 아, 그러게 우리도 잠수기 어선 하나 장만하자고 했잖아요. 으이씨.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치워놔. 에이, 에이, 에이.
먹을 거냐? 응? 빌레야, 이러다가 니아가 잘못되면 어진이는 어떤 어젠? 누굴 미정 살 거? 빌레야! 에휴, 우리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아 자이는 저지럭 거면 언젤랑 주인한테 빚값 받고 여기가 돼. 이거 참말로 분위기 좋구먼 그려, 에?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쪽엔 뭐하러 왔어요? 여긴 전부 암석투성인데. 이쪽 바닥에 큰 전복들이 많이 있을 거다. 우린 얘 그냥 봐도 전복이 많이 있는 줄 알아집니다. 저 이거 전복 주게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좀 드세요. 아이가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애기한테는 맨날 톨밥에 소라만 먹였신디. 경원디, 여기는 돈 벌러 나왔을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바다란 바다는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예요. 저도 속초 바닷가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바다는 역시 제주 바다가 제일 아름답죠. 아, 저 아무래도 마을에 가서 약을 좀 가지고 와야겠어요. 잠깐만 이러고 있어요.
금방 올게요. 엉망한 집에 언제 갔고 우리 어진이 혼자서 어떤 거요? 어진아, 엉망은 사는 게 왜 이럴까?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가만히 있어요. 배가 부두에 들어올 때만 지키고 있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죽일 놈들. 언젠가는 성이 여기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어 기다리고 있었을까? 군대 갈 때 형하고 약속을 했었죠. 여기서 전복 많이 난다는 소문 들었다고
제대하면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몸이 불편해서 육지보다 물속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했죠. 형은 소아마비였거든요. 형한테 예쁜 각시도 하나 얻어주고 저쪽 섬에 살게 하고 난 이쯤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죠. 조금만 더 참지. 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잖아. 너무 슬퍼하지 맙석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 저 지가 어저께 얘기했던 그 배구만요. 그만한 조건도 다시 없을 테니께 저 배를 따라 나설 결심이 있으신 분은 내일 식당으로 모이세요. 빌레야, 빌레 너도 태양호 따라갈 거가? 조건이 좋지 않으냐. 6개월만 일해주면 내 3년치 선수금 다 재해준다고 하는 이런 기회가 또 어딨을까. 순댁이 너는? 수남 씨가 가지 말라고. 수남 씨가 결혼하자고 하잔? 빌레 너도 네 앞날을 생각해봐게. 앞길이 구만리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꺼? 지 마누라 팔아먹은 그런 남자하고 나 같으면 어림도 없주게. 술집 여자가 첫정이랜. 두고 보라. 네 남편한테서 평생 안 떨어진다. 그렇게 정 없이는 못 사는 법이라고 마을 사람들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라게. 어진이는 어떠하고?
이제 많이 좋아지셨군요. 예, 이젠 괜찮아 마씨. 경원디 여지껏 그놈들 찾아다녔을까? 어떤 놈들인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립소. 언젠가 저쪽에 전복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거긴 너무 깊고 암석투성이에요. 다이빙 장비 없인 위험합니다. 제가 다이빙 가르쳐드릴까요?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 안에 공기가 떨어질 때까지 얼마든지 깊은 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바다에서 진주캐 본 적 있어요? 진주 중에서도 전복에서 나는 진주가 제일 귀한 보석이죠? 전복에서 나는 진주를 우리 고향말로는 준지라고 합니다. 알아요. 옛말에도 준지가 다섯 마리면 저승가신 어머님도 다시 만날 수가 있다죠? 우리 좀녀들이 평생 물질에도 한 개나 개우 찾을까 말까 하는 게 그 보석이우다게. 준지는 고사하고 그냥 조개진주라도 호나 찾장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면 좋구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답답하용 한번 해본 소리였으다게.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일어난다는 건 어디에선가 그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잖아요. 꼭 찾을 수 있어요. 제시도 이참에 발동선도 좋은 거 하나 장만하게 됐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네. 아이고, 다 성님 덕이지요. 아이고, 잡녀들 필요하시면 얘기해요. 아, 더 모집에 들릴 수도 있죠. 자, 그냥 받으세요. 응. 이리 들어와서 인사드려. 아, 지가 일전에 말했던 태양호 선장님이시여요. 자, 성님, 우리 잡녀들 잘 좀 부탁해요. 아, 제가 가서 일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닷속을 내 집 안방처럼 알고 그냥 귀신처럼 전복밭을 찾아낸다니까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아이, 성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발동선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잘 먹었네. 에이, 또 다음에 제가 대접할게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장군보다 남유방한 거 심정하게요. 아까 보니까 물질하는 여자들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거기 서 이 자식아! 일어나 이 자식아! 자식아! 거기 누구 맛이? 이리 와서 앉으세요. 무사역이 있을 거야? 술 마시고 있어요. 저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것과 나가 그 태양호 선주를 떠나가도 어떤 안할 것과 불안하영 그냥 당장 도망강 싶스다게. 걱정하지 말아요. 그놈들 따라갈 필요 없어요. 아무데도 가지 말아요. 이젠 나만 믿으면 돼요. 나 따라갈 수 있어요? 나랑 같이 갈래요?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울지 마세요. 아니오다. 아니오다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말이었고? 준지요. 준지가 바다 밑에 있어요. 저기다. 그래 여기. 여기 밑에 보면은 바위가 있어. 그 바위 밑둥에 보면은 자주색 산호가 있다. 그 산호 밑둥에 보면 그게 숨어 있어. 진짜 있을까 할머니? 어, 할머니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지금 물이 맑으니까 저 혼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자주색 찬호 밑에 빨간색 헝겊주머니라고 했죠? 알았어요. 여기 가만 계세요. 바닷속 어디인가는 진주가 있는 것처럼 만날 사람은 언젠간 만나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 말이에요. 남자들이서 뭐 마음만 잡으면 언제라도 쉽게 사랑할 수 있죠, 그. 그런 사랑 맛이? 일생 동안 단 한 개를 찾기 어렵다는 준지 같은 사랑이요. 그게 인연이고
사랑이죠. 한 번을 만나도 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만나고 갈 사람이었구나 싶은 사람 말이에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난 그런 건 잘 모르구나. 들어갑시다. 괜찮아, 마스? 아니다. 나가 혼자 들어가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바위 밑에 자주색 산호가 있어요. 그 가지에다가 빨간색 헝겊 주머니를 매달아 놓으세요. 꼭 찾으세요. 꼭 찾아서 선상님 드릴 거다. 좋은 여자 만나서 속썩해. 다이버 선상님은 여자한테 참 잘할 거다. 가지고 가세요. 준지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 꼭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야!